자, 이제 오늘 학생들 함수의 두칸은 뭘 관찰하는 거야? x를 어떤 특정 값으로 보내면서 또는 무한대로 보내든가 그지? 이런 거 하면서 y값을 관찰하는 거야. 뭘 관찰한다고? y값 보세요.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뻥 뚫려 있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x는 a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 fx는 뭐가 돼? fx는 뭐가 돼요? 뭐 되는 거야? 베타 알겠지? 알파 보는 거 아니다? 가까이 가고 있는 값 관찰하는 거야. 가까이 가고 있는 값 알겠지? 누구야? 가까이 가고 있는 값 관찰하라고 알겠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베타 관찰하는 거야. 알파하면 큰일 날더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좀 따져볼 건데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x는 1이고 너가 2고 너가 3 이렇게 했었을 때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게 좌극한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게 무슨 극한? 그렇죠. 우극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써?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좌극한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 1 좌극한 리미트 x가 1 우극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1 좌극한은 뭐가 돼? 1 좌극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뭘로 들어와? 3으로 들어가네. 그냥 3이 되는 거고 1 우극한이네. 뭐로 들어가? 2로 들어가지? 그럼 2 이렇게 쓰는데 자 봐봐 여기에 실제로는 뭐라고 써야 돼? 실제로는 3 우극한이야 함수값은 3으로 들어오는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좌극한 또 이런다 우극한 함수값은 위에서 내려오지? 함수값은 3 우극한이 생략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위에서 내려오지? 위에서 내려오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우극한 이렇게 내는 거야 알겠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올 때가 됐어 슬슬 수능에 알겠죠? 알고 있어야 돼 어? 합성함수 극한 가서 써먹을 거야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알겠죠? 위에서 다가오면 우극한 아래에서 다가가면 좌극한이야 y값은 알겠지? 위에서 다가오면 우극한 아래에서 다가가면 좌극한 뭔 소리냐면 이 값은 3이나 3보다 크지? y값은 3보다 크잖아.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그러니 우극한이라고. 이걸 생략한 거라고. 알겠지? 얘도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지. y값은. 그러니까 이 우극한이라고 생략한 거라고. 알겠지? 좌측에서 다가오는 게 좌극한, 우측에서 다가오는 게 우극한이랬으면 위에서 다가가면 위극한 그랬어야 돼. 알겠어? 아래에서 다가가면 아래극한 그래야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게 좌극한,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게 우극한. 이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거 볼 거야. 리미트 x가 1 좌극한이래. f에 2-x,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알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거 보이지, 요거? 요거 보여, 얘들아? 1 좌극한 보이지?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그러면 2-에 1 좌극한 이렇게 쓸 수 있니, 없니? 쓸 수 있지? 그대로 대입한 거야. 그럼 2 빼기 1 하면 얼마? 1이네 인정해요? 그 다음에 마마 하니까 뭐가 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돼요?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관찰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 우극한 f x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이해 돼? 여기 2-x일 때 이 값이 실제로 1 우극한으로 간다고 이 통째로 이해 돼, 안 돼? 그래서 함수 f 입장에서 1 우극한 관찰하는 거라고 혜민이 할 수 있겠어? 자 다시 리미트 x가 1 좌극한인데 f에 2-x 이런 거 관찰하래 그럼 요 x 자리에 요거 그대로 갖다 꽂아넣으라고 가로 쳐가지고 이렇게 알겠어? 꽂아넣고 계산하라고 2-1-1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2에서 1 빼라고 그럼 1 맞지?
근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 아니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됐어요? 그래서 1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1 플러스로 간다고 그래서 함수 F에 대해서 1 플러스 관찰하자고 이게 첫 번째 함수의 극한 알겠어? 어?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을 때 극값이 존재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여학생은 씨 이게 뭐야 너무 답답하게 말했어 자 알겠어? 제 교재 하나 주라고 그거 이거요? 어 이거 아니야? 일단 가슴에 되지 않죠 가만히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극한 두 번째 위정계수 정하기 뭐 정하기? 위정계수 정하기 얘도 한 문제 반드시 나와 지금 내가 아까 1번에서 한 주제 한 문제 나오고 얘 한 문제 반드시 나와 알겠지? 자 얘는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요 fx분의 gx fx분의 gx가 알파야 그죠? 그럼 니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 수 있는 게 f 차수랑 g 차수가 어때야 돼? 차수가 같아야지 알파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알겠지? 알파가 0이 아니면 if 멈포 if 알파가 0이면 f 차수가 뭐보다 작아야지? g 차수보다 작아야 돼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알파는 무슨 비율? 최고차 계수 비율 맞지? 최고차 계수 비율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분의 fx 빼기 2x 3승이 2 요렇게 써있다면 요렇게 써있다면 니네가 fx는 어떻게 2x 3승으로 시작해야지 맞아? 그리고 최고차 계수 비율이 이어야 되니까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돼 알겠어요? 인정하지? 여기 첫 번째 위정계수 더하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분의 gx fx분의 gx가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가 0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는 얼마? gx도 0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냐면 일단 이 명제가 참인 이유는 뭐냐면 극한은 수렴하면 뭐 할 수 있다? 연산할 수 있다 그치? 연산 자 둘이 곱해 둘이 곱하면 둘 다 수렴하니까 f분의 g에 곱하기 f 이렇게 하나로 쓸 수 있어 쓸 수 있고 알파 곱하기 0이지? 인정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f가 죽으니까 g가 0 나오죠 이해 돼요?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뭔 염했어? 수렴했지?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이렇게 알겠지? 자 수렴했네 수렴했어 분모가 어디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이렇게 기억하자고 알겠죠? 수렴했지?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알겠냐 모르겠냐? 수렴했지?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 fx분의 gx가 역시 알파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 gx가 0 이거는 분자가 0이네 위에 거는 분모가 0이었는데 맞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 fx도 얼마? 0 분모도 0 알겠어? 근데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 왜 그래? 이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더라도 단서가 있어야 돼 왜냐면 자 다혜야 이 둘을 연산해서 얘를 만들려면 알겠지? 얘를 만들려면 g 나누기 요 새끼지? f분의 g를 해야지 이게 분모로 가지? 이해 돼 안 돼?
그래야 저 새끼가 F 남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연산할 때 나누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 단서가 있을 때만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자, 수렴했어. 뭔 점했어? 수렴했어. 0이 아니야. 분자가 0이야. 분자가 0이야. 그럼 분모도 얼마다? 그렇지. 분모도 0이다.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지? 자, 그다음에 3번. 자,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요. x-a분의 gx가 1이래. 자,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 x-a제곱분의 gx가 0이래. 알겠죠? gx가 0이래. 아니 x-a야 저게 0이래. 이렇게. 자, 1일 때랑 0일 때의 차이야. 알겠지? 크게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의 차이야. 0일 때 0이랑 0이 아닐 때. 알겠지? 자, 이때는 먼저 했어.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따라서 x-a 이렇게 써서 약분돼서 집어넣은 게 1인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근데 여기 0이네. 그럼 일단 수렴했어. 0으로 가. 그다음에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맞아 안 맞아? 그럼 약분되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다시 0 나와야지. 그러니 x-a 몇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 두 개 이상 갖고 있어야 0 나온다. 알겠지? 이해돼? 어? 여기는 하나 있지만 이게 0이 되려면 이 몇 개 이상 갖고 있다고? 두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여기까지 알겠어? 아, 이거 이용해서 한 문제 나와. 아, 한 문제 꼭 나왔고 4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3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fx의 n승 더하기 1분의 fx에 n 더하기 1 빼기 1. 자, 이렇단다. 그리고 fx의 그래프가 이미로 하나 그려놓을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저게 fx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맞아? 리미트 n이 무한이가 rn승 더하기 1분의 r에 n 플러스 1 빼기 1 이래서 형조가 한 10번 하지 않았나 이거? 형조 어디 갔어? 어, 이거 어떻게 나눠 형조야? 몇 개로 나눠? 어? 몇 개로 나눠? 아이씨, 누나로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네 개로 나누는 거야. 형주야, 미안해. 형주야, 네 개로 나눠봐. 어떻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라 그랬지? 형주의 R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마지막 기회다.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그냥 없어. 그냥 없어. 미친놈. 분모가 0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 맞아요? 분모가 0일 수 있어서 안 된다고. 돼요? 어. 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r에 2n 더하기 1분의 r에 2n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 홍주야, 몇 개로 나눠? 어,
어떻게 불러? 절대가 아리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리 아리 됐어? 자 아리 마이너스 1일 수 있어 없어? 아야 아리 마이너스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누구나 가르쳐주지 마. 시딩크야. 야 R이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안 되지 이번에? 알겠죠? 그래도 가능한 거다. 쟤랑 똑같아. 쟤는 공비가 뭐야? FX. 네. 그럼 FX네. 그럼 쟤 어떻게 나와 형주야? 절대값 FX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1일 때 F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게 나누면 되겠네 일단. 그지? 절대값 fx가 1보다 크면 뭐가 돼? 예진이 뭐가 돼? 잘했어. fx가 되죠. 자, 절대값 fx가 1보다 작으면 뭐가 돼? 세민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 되죠? 이게 0으로 죽잖아? 맞죠? fx가 1이면 0이네. fx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안 돼요? f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인 경우가 나오지. 그래서 저때는 정의할 수 없다고. 됐어? 그럼 잘 봐 선생님. fx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면 자 여기 여기 맞죠? 1보다 큰 게 이거랑 이거 맞아 안 맞아? fx가 맞지? 1보다 큰 거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이거 이것도 맞지? 인정해야 하네요. 요게 지금 요 케이스인 거야? 인정해야 하네. 되지? 그러면 x는 요거보다 작다. x는 요거보다 작다. 요거보다 크다. 맞지? 2범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서 2범이지. 그게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야. 이해돼 안 돼요? fx가 1보다 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잖아요.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값이 나와라 이거지. 함수값이 1보다 커야 돼. 근우야. 그죠? 함수값이 1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이값보다 커야지. x가 이값보다 작아야 돼. 이해돼? 그 다음에 또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x가 요 범위에 있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그때는 뭘 그리래? 그대로 fx를 그리래?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려 이렇게 fx 그리래잖아. 그 범위 그냥 fx 이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이해 돼요 안 돼요? 몇 가지 알겠어? 몇 가지 알겠지? 그 다음에 fx가 1보다 작대. 그럼 어디야? fx가 1보다 작은 거. fx가 1보다 작은 건 요거지 요거. 이해 돼요 안 돼요?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은 건 분우야? 저거 맞지? 저거 맞죠? 그때는 뭐래? 마이너스 1이래.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어디야? 요 범위잖아. 요 범위 요 범위 x가 요 범위였을 때가 요걸 만족하는 거지. 그 x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은 이거야? 마이너스 1은 이거지. 인정해요. 그 범위에서. 그럼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은 x의 범위. 그지? 그럼 거기서 또 뭐래? 마이너스 1이래.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그 다음에 fx가 1이면 0이래. fx가 1 나오면 x는 요 값과 요 값이지. 그때는 얼마래? 0이래. 알겠어? 그때는 0이래.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0. 여기는 0. 인정해?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인 건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정의할 수 없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 새끼를 무슨 x라고 놨을 때 gx라고 놨을 때 gx의 그래프고 gx는 어디서? 요값하고 요값에서는 함수값이 없는 거야. 이해돼? 되지? 그리고 그래도 몇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아 만약에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면 이 새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겠어? 최근 유형은 아니야. 알겠지?
네, 유형이 바뀌면 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되냐? 다음에 문제 풀자. 알바. 는 마이너스 fx래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마이너스 1 우극한 fx 더하기 리미트 x가 2 좌극한 fx를 구하래. 자, 저게 뭐라고? 이게 뭐야? 기함수. 그럼 원점 대칭함수를 의미하지? 무슨 대칭함수를 의미한다고? 맞아, 그리워. 그럼 이거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가요? 인정해? 그럼 얘는 1, 2가네? 그럼 쟤는 어디로 가? 1, 2가 이거 맞아? 그럼 얘는 6, 2가네?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래서 이 새끼 전체가 지금 이제 fx 그래프인 거야. 됐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우극한이래. 마이너스 1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1 어딨어? 여기 있네. 그럼 마이너스 1 우극한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다가가네? 맞지?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맞지? 그 다음에 2좌극한, 2좌극한. 그럼 2는 여기야? 그럼 좌극한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다가가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3. 인정해? 답 있어? 1번 이해되지? 됐죠? 자, 선생님 봐봐. 자, 그런데 좌측을 안 그리고 해보자. 좌측 안 그리고 무슨 극한이라고? 무슨 극한? 원점 대칭이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우극한은 맞아? 뭐랑 함수값이가? 무슨 함수값의 부호 반대야? 1로 가는 무슨 극한? 좌극한이지. 원점 대칭하면 빼기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나 빼기 달면 1 좌극한 맞아? 그럼 1 좌극한 어디로 가? 1로 가네? 맞지? 그 원점 대칭 시키니까 뭘로 가? 빼기 1로 가야지. 인정해야 하네. 이렇게 바로 봐도 돼. 알겠어? 그럼 2 좌극한은 마이너스 2 맞지? 그러니 얼마? 빼기 3. 알겠지? 그런데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려서 풀어. 또 헷갈리 틀리지 말고. 알겠어요? 되죠? 자, 넘겨. 요거 6월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이봐. 자, y는 fx의 그래프에, 자, 여기가 x.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y. 그죠? 1, 2.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0.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 맞죠? 자, 리미트 x가 1 우극한이야. fx에 곱하기 f에 1-x. 하나하나 보면 돼. 자, 이 새끼는 1 우극한이래. 그러면 1 우극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가 돼? 1 되네. 맞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는 아까 내가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야, 교재 남은 거 얘 좀 줘. 예, 교재. 교재 남은 거 없어요? 얘는 어떻게 보라 그래,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1 우극한 집어넣으라고. 1 마이너스 1 우극 이렇게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냥. 맞아? 그러면 1 빼기라면 얼마야? 0이고 막구라면 0 좌극한이네. 맞지? 그래서 0 좌극한 보라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 2로 들어가네. 그래서 1 곱하기 2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 x 더하기 1에 fx는 1이래.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 2x 제곱 더하기 1에 fx. 자, 이 새끼가 a래. 맞죠? a구요, 그래. 알겠죠? a. 야, 이거 뭐야? 이거 수렴하는 새끼 맞아? 어디로 가? 2로 가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분의 1로 가야지? 맞아? 그럼 1 들어가면 얼마? 3로 가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간대? 2분의 1로 간대? 맞아, 안 맞아? 인정하지? x가 1로 갈 때 fx 2분의 1로 간대매. 맞죠? 그래서 a는 얼마? 이렇게 수렴하는 새끼는 그냥 계산해버리면 돼. 알겠지? 수렴하는 새끼는 뭐 해버리라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x가 0보다 작아요. fx 더하기 gx는 x제곱 더하기 4래. x가 0보다 커. 그럼 fx 빼기 gx는 x제곱의 2x 더하기 8이래. 자, 리미트 x 0 좌극한 gx랑. 맞아요? 리미트 x 0 우극한 gx. 이 값이 6일 때 f0을 구하래. f는 뭐라고? f는? 문제만 하면 뭐라 돼 있어?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래지? 자, 봐봐. 연속은 다음 시간 주제인데 이 정도는 알고 가자고. 연속은 그래프가 다 연결돼 있는 거지? 맞아? 이해돼 안 돼? 되지? 어,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다 동일하네? 맞아, 안 맞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다 동일해? 이해돼요? 여기 봅니다. 이거 0 좌극한이지? 0 좌극한? 돼요, 안 돼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래? 0 좌극한? 0 좌극한은 여기서 구하면 돼? 0보다 작은 거잖아. 맞아? 0 좌극한. 그럼 0 좌극한 보낸다 지금부터. 그 다음 리미트 x가 0 좌극한 1에 보내버리면 요 새끼는 뭐가 돼? 그냥 f0 되는 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치? 그 다음에 0 좌극한 더하기 리미트 x0 좌극한 g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0 좌극한, 그 연속함수 맞아? 0 집어넣으니까 4 이렇게 되네?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0 우극하냐? 0 우극하, 여기서 구하면 되네? 그래? 그러면 또 리미트 x가 0 우극하냐?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얘는 뭐라 쓰면 돼 또? f0이라 쓰면 되고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우극한 gx라 쓰면 되고 얘는 뭐라 쓰면 돼? 8 이래 쓰면 되는 거지. 이해 돼? 그럼 이 두식 가지고 뭐하래? 이거 구하래잖아. 그럼 여기서 로고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요 꼬리. 그치? 그러니까 둘을 뭐 하면 되겠어? 더해버리면 되네. 그치? 둘이 더하면 두 배의 f0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 그 새끼 얼마래? 6. 인정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더하면 얼마? 12. 따라서 f0은 얼마? 3. 알겠냐? 어? 자, 그 다음에 5번. 상수 AB에 대해서 X가 3으로 간대, 얘들아. X-3분의 루트에 얼마? X 더하기 A-B는 이게 3분의 1이래. 미정계수 정하기야. 봐봐. 뭔 염했어? 분모 어디로 가? 4분의 1이네. 분모 0으로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 0. 그러니 루트에 3 더하기 A-B가 0이죠. 그러면 얘가 B랑 같은 거지? 이해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과생들 보니까 자꾸 로피탈 쓰던데. 로피탈 쓰지 마시고 원리에 충실해. 다시 나 집어넣는 게 원리야. 알겠지? 다시 집어쳐 넣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X-3분의
루트에 x 더하기 a고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a 이렇게 되네? 돼 안 돼요? 되지? 그리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 이게 4분의 1이래 그 다음에 그럼 요 새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요 새끼 0분의 0의 꼴이지? 0분의 0의 꼴은 어떻게 하라고? 0분의 0의 꼴 어떻게? 0분의 0의 꼴 그렇지 0분의 0의 꼴은 유리화 또는 인수분해야 유리화 또는 인수분해 그러면 유리화 해버리면 분자 x 빼기 3 보여? 분자 x 빼기 3 보여 유리화하면? 그럼 분모는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럼 뭐만 남아 결국? 루트에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에 3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남는 거 맞아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맞지? 어? 그러면 2 루트 3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고 그게 뭐랑 같은 거야? 4분의 1과 같은 거네? 맞아! 그 다음에 a는 1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2 나오지? 알겠어? 돼요? 야 쪽민아 민수야 자, 그 다음에 6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 3승분의 fx는 0이래. 그 다음 리미트 x가 어디로? 1로. x-1분의 fx는 얼마? 1이래. 그 다음에 fx는 2x에 한근이 얼마야? 한근이 2래. F3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F3 자 누가 해볼까 자 요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FX는 2차 이하지 2차가 아니야 2차 이하 알겠어 2차 이하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그치? 뭐가? fx는 뭐를 인수로 가져? x-1제곱 이렇게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리고 여기가 가능한 게 상수 아니면 1차지 2차 이하니까 맞지? 여기가 지금 상수 아니면 또는 1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돼 안 돼? 됐지?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약분시키고 집어넣은 게 1 나와야 되니까 상수라면 그냥 1이지 이해 돼 안 돼? 네. 이해 돼? 상수라면 그냥 1이야 인정하지? 알겠어? 근데 1차면 뭐라 써야 돼? AX 더하기 B라 쓰면 되겠네? 최고치 안 줬으니까 이해 되지? 네. 이해 됐어? 어.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한 근은 2래.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근은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근을 알려준 거잖아. 그지? 근의 개수면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건데 근을 알려줬으니 집어넣어야지. 그럀 뭐가 돼? F2는 4지. 이해 돼요? 그럼 잘 봐. FX가 X-1인 경우가 있고 지금 fx가 x-1에 ax 더하기 b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근데 f2는 4 얘는 말이 안 되네 이제 맞아? 이게 1차, 2차 이하니까 이 fx가 1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약분시키고 1 남아야 되니까 요 자리는 1이라고 그냥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요 새끼가 하나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새끼가 하나 가능한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요 새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요 새끼였어 그치? 인정해? 아 그러면 요 자리가 뭐가 돼? AX 더하기 B 그럼 약분 딱 되고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얼마? A 더하기 B 얼마? 1 맞죠? 약분 시키고 1 넣은 게 1 나와야지 맞아? 그 다음에 F2는 얼마?
F 2는 4, 근데 이 집어넣어 이제 우리 이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야? 그럼 이게 4 됐어? 그럼 F이 나오니까 FX 나오지? 되냐? 자, 그 다음에 7번 몇 번? 자, 리미트 X가 0 우극한이래 X3승에 F에 X분의 1 마이너스 1 남기 X3승 더하기 X 이 새끼는 얼마고? 5고 리미트 X가 1로 가 X제곱 더하기 X-2분의 FX는 얼마고? 3분의 1이고 이렇단다. 맞아요? FE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야. 자, 우리가 항상 함수는 알겠어? 여기를 뭐로 바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 X분의 1로 관찰하니까 그지? FX로 바꿔. 뭐로 바꾸라고? FX. 내가 아까 이건 알려줬다. 분명히 FX가 1 우극한 이거는 바꾸지 마. 이게 지금 쉬운 거니까. 어? 이건 바꿀 필요 없어. 자, 이건 fx로 바꾸자고. 저거 fx로 바꾸려면 x분의 1을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하면 되네. 맞죠? 그러면, 자, 리미트 t는 어디로 가? 이게 0 우극한이잖아. 0 우극한 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건 x3승은 뭐가 돼? t3승 분의 1. 그 다음에 x는 t분의 1 이 새끼 분의 x3승은 t3승 분의 1에 ft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이제 뭐 하고 싶어? 이거 뭐야? 이거 부분 분수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뭐 곱해? t3승 곱해. 알겠어? 그럼 t제곱 더하기 1 분의 인정? T3승 곱하면 FT-T3승 돼요? 이 값이 얼마? 5 돼요? 여기까지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아니야? 영진아?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오네. 그래. 그러면 이제 FX는 뭐라 쓰면 돼? X3승 죽여야지? X로 바꿔. 상관없어. 알겠죠? fx 그 다음에 더하기 몇 x제곱? 5x제곱 그 다음에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얘는.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됐지? 자, 그러고 나서 봐봐. 자, 이 새끼는 또 보고 있으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가 x 더하기 2에 x-1 맞냐? fx는 x3승 더하기 5x제곱에 ax 더하기 b는 3분의 1 됐어? 인정하지? 이해돼? 예. 그러면 뭔 염했어? 수렴했네.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자, 이거 봐봐. 저희가 fx인데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 새끼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맞아? 네. 여기까지 돼? 근데 여기 x3승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 써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여길 2차를 쓰기가 민망스럽네. 그지? 안 써지잖아.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저기가 쓰기가 불편하다고 지금. 이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 그냥 집어넣어 저 새끼. 알겠어요? 그러니까 F1은 0이라는 거 잡았지? 요까진 써도 돼. F1은 0이야? 그럼 넣어봐. 6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지? 이해 돼요? 그러면 다시 B는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지? 그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x3승에 더하기 5x제곱에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고 이 새끼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 1로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해서 뭘로 인수분해 돼?
1로 인수 분해를 돼. 왜? 1로서 0 만드는 새끼니까. 이해돼야 돼요. 1로서 0 만드는 새끼니까 1로 반드시 인수 분해가 돼요. 그럼 6a 더하기 6. 인정해. 그래서 제가 x-1에 x제곱 6x a 더하기 6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x-1 이렇게 죽어 안 죽어? 이제 죽네? 그리고 1 넣으면 3분의지. 3분의 1 넣으면 얼마? 7 더하기 6. 13 더하기 a야? 맞아? 그게 1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게 3분의 1 되는 거 맞아?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2. 그럼 b는 얼마? 6. 이해 돼? 알겠지? 됐어요?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항함수니까, 무슨 함수? 다항함수. 요렇게 풀자고. 요게 더 좋아. 지금 푸는 방법이. F1은 0까지는 알겠어? 알겠죠? 그래 놓고 요거 보여? 로피탈 써. 뭐 쓰라고? 로피탈. 그러면 1분의 얼마야? F 프라임 1이네? 요 새끼는 어디로 가? 통 다 쓰는 거 아니야? 요것만 써, 요것만. 로피탈을. 알겠어? 왜? 내가 이 새끼는 어차피 3으로 수렴하는 새끼 아니야? 얘네들이 0분의 0이지? 얘는 3으로 수렴하는 새끼야. 알겠어? 그러면 곱하기 3분의 1이 3분의 1 아니야? 맞지? 그럼 f 프라임 1이 얼마? 1. 이게 더 편해. 알겠어? 이거 통으로 미분하지 말고 여기 요 차 보이지? x 빼기 1. x 빼기 1 있으면 요렇게만 로피탈 써버릇해. 자, 그 다음에 야,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자면 안 돼. 자, g1은 0이고 자, 리미트 x가 n으로 가는데 gx분의 fx 어렵다 이거. n-1에 n-1에 맞죠? f x3승 이렇게 시작하고 g도 x3승 이러고 시작해. g5를 구하래. g5 그러니까 뭐야? gx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야. 자, 잠깐만.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어려워. 4점짜리, 4점짜리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어려운 4점이야. 쉬운 4점이 아니라. 알겠어? 28번. 18번. 요 정도 따는 위치하는 거. 19번. 알겠지? 8번은 21번 문제야, 21번 옛날. 알겠어요? 지금부터 꺼내온 게 다 18, 19, 20. 집중! 어렵다고. 뭐부터 해야 돼? 첫 번째 뭐? 뭐부터 해야 돼? G1은 0이래. G1은 0이고 요 N이 1, 2, 3, 4래. 그죠? 얘는 뭐 할 게 없지? 뭐 G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갔네? 이 정도, 그지? X 빼기 1을 인수로 갔네? 이 정도. 자, X가 N으로 가. G분의 F가 이렇단다. N은 1, 2, 3, 4래. 지금 할 수 있는 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고 6죠. 알겠지? 그래,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 GX분의 FX 얼마? 0 맞아? 자, 리미트 X가 2로 가. GX분의 FX 0 맞아?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3으로 가. GX분의 FX 얼마? 얼마? 3이래. 2지.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4로 가. gx분의 fx 얼마? 얼마? 4 넣으면 3이 6이야? 자, 이렇대. 이거 갖고 이제 풀어나가야 돼. 대체. 그리고 g1은 0이라는 게 있어. 맞아? 그럼 이거야. 1로 가잖아. 수렴했네. 0으로 가지. G1이 0이라며. G1이 0이라며. 1로 가면 0 아니야? 분모? 맞아, 안 맞아? 그럼 분자도 뭐야? 분자도 0이지. 그럼 fx는 x-1을 0이네?
두 개 이상 가져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3차니까 이렇게 둘 중 하나네. 이해되는데 0으로 가니까 약분시키고 이 새끼 x-1을 하나 갖고 있다며.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x 빼기 1을 하나 갖고 있어. 뒤에 뭔지 모르겠고. 그럼 약분되고 0으로 가려면 x 빼기 1 하나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 이상 남아야 되니까 너 아니면 너라고. 이해돼야 안 돼? 되지? 잘 봐. 이게 0이야. 이해돼? 지금 얘는 0으로 가는지 난 모르지. 분모는 0으로 가는지 몰라. 그치? 그러면 간다 치자고.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러면 G2가 0이지. 야! G2가 0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G2가 0이라면 분자가 X-2의 제곱을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져야지. 그러면 fx가 몇 차? 4차 이상이 돼서 모순이네? 네. 인정해야 안 해? 네.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자, 0으로 갔는데 얘가 0으로 간다면 식자체가 전체 여기 둔식에서 모순이 떨어지지? 왜? 얘가 x-2를 인수로 가지면 맞아 안 맞아? 인수로 가지면 이 새끼는 x-2의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벌써 4차잖아. 이해되는데. 그러니 얘는 0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분모는 0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x가 2로 갈 때 분모는 0이 아니야. 그럼 0 나오려면 분자만 0이면 되네. 이해되는데. 이해돼? 그래서 fx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x-1의 제곱에 x 빼기 2. 됐어?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알겠어? 이거를 잡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금방. 알겠지? 어? 자 그럼 다 했네.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3으로 간대. 3으로 가면 얼마야? 3으로 가보세요. 4야 4? 4 맞아? 4 맞아? 그러면 G3은 얼마야? 2네? 그래 안 그래? 맞지? 어, 자 4로 간대. 4로 가봐. 얼마? 4로 가면 9야 9? 9이 18? 맞죠? 이게 4로 가면 18이래. 맞죠? 그러면 G4는 얼마야? 3이네. 그지? 그지? 자 GX 구하기 위해서 정보 모아봐. G 관련된 거. G1은 얼마? G3은 얼마? G4는 얼마? 인정해? 그지? 경훈아? 영진아? 힘내 힘내. 요즘에 니네 공부하는 거 보면 아주 흡족해. 학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 새끼 깨워. 종민아 힘들면 일어나서 들어. 졸리면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라고 얘들아. 요즘에 보면은 수업 제일 열심히 듣는 애. 제일 열심히 듣는 애 많아. 알겠지? 그 중에 다혜도 정말 열심히 듣고. 그죠? 예진이도 열심히 듣고. 민혜도 열심히 듣고. 어떻게 간간히 자고. 혜민이 열심히 듣고. 그죠? 항상 제일 열심히 사는 누구야? 나지. 열심히 살면 열심히. 그지? 깨워가면서. 시댕. 그지? 집중해! 스킬 나와, 스킬. 자, G1은 0이고, G3은 2고, G4는 3은 이걸 만족하는 GX 찾을 거지? 그러면 GX를 어떻게 풀어? 최고차기에서 1이라며 X3승 AX제곱 BX 더하기 이렇게 풀 거지? 맞죠? 그래서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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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차 연립 방정식 풀면 돼? 모르면 저렇게라도 풀어라. 알겠지? 어? 자, 기술 알려줄 테니까 봐.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직선 만들어 봐. 3 빼기 1하면 얼마? 2. 2분의 2 빼기 0하면 2네? 네. 인정해? 그럼 1,0 지난다 이거지? 얘는
3,2 지나. 그럼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무슨 x? x 빼기 1이야? 인정이야, 네. 인정하지? 저게 몰이면인지 볼 때가 봐. 자, 이렇게 함차가 있는데 얼마일 때? 1,0. 뭐라고? 여기가 1,0. 그럼 여기가 얼마? 3,2.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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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안 큰일 나네? 이 시필 맞네? 하필 맞네? 저 거시기 하네? 얘들한테 운 좋았어. 얘도 집어넣더니 3,3 맞았지? 그런데 계산했을 때 G사가 4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건 운 좋게 같은 직선 위에 나온 거야. 세 개가 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돼? 그럼 요 새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자. 일단 이게 같은 점이었기 때문에 이 점이 그냥 4,3 맞지 얘들아. 이 세 점을 알아. 그치? 그러면 fx, gx에서 뭘 빼? 이거 빼. 알겠어? 그러면 1, 3, 4가 뭐가 돼? 이게 근이야, 이렇게. 그럼 아까 연립방정식 안 풀어도 되지? 이거 이해해? 진짜 알겠어? 여기서 이거 갖다 놓고 풀면, 맞지? 이 3차와 직선 갖다 놓고 풀면 1, 3, 4 나오는 거 아니야, 해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갖다 놓은 거에서 요거 왼쪽으로 이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새끼의 해가 1, 3, 4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인정해? 됐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새끼가 그 위에 점인지 못 봤어, 내가. 이해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 K라고 하나 쓰면 돼. 이해돼야 안 돼요? 뭔지 알겠어? K라고 하나 쓰면 되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G4는 얼마? 3. 이거 집어넣으면 K 나왔나?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세 점이 일직선상이 아니더라도 두 점만 가지고 먼저 뭐 만든다? 직선 만들으라고.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3차에서 그 직선 빼. 알겠냐? 그러면 근이 1, 3 하고 또 다른 근을 K라고 놓고 자식 만든 다음에 이 점 대입하면 되겠다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어려워. 자, 리미트 x가 a로 가. fx에 x-a분의 fx에 더하기 x-a가 5분의 3이래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fx는 0에 9근을 알파 베타라 했어요. 그죠? 왜? 저 위에 마이너스 아니? 자, 저 새끼의 값을 구하래. 자, 수능 나형 18번. 그죠? 되게 간단하지 문제? 되게 간단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5분의 3이래. 이게 다야. 그리고 fx는 정의 두 분을 알파 베타 별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래. 알겠지? 어떻게 하면 돼? 차곡차곡해서 1이야. 이게 5분의 3이야. 그럼 여기가 x가 a로 간대. 얘를 뭔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를 뭔가 해석해야지. 얘가 굳이 뭘 할 게 없잖아. 맞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 넣어봐. fa. 0이네? 0이네? 그럼 fa분의 fa만 남잖아. 그럼 시댁 fa분의 fa는 1 아니야? 맞잖아. 근데 fa분의 fa가 5분의 3이래잖아. 그럼 시댁 fa는 0. 0분의 0의 꼴이어야 약분시켜서 땅값 나오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걸 해석해야 돼. 근데 a 집어넣으면 0이야? 0이야. 근데 a 집어넣어. 그럼 fa분의 fa인데
FA가 0이 아니면 이게 약분돼서 그냥 1 되지? 5분의 3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FA는 0이 아니면 안 되지. FA는 0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FA가 0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베타네. 인정해야 돼. 그죠? 그래서 식을 쓰자. 리미트 X가 알파로 간다 쳐. 알파. 이해돼요? 알파. 그럼 FX는 이렇게 쓸 수 있네. X-알파에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제? X-알파 갖다 집어넣은 거지 선생님이. 이해되니? A에다 알파로 바꿔버린 거야. 이게 5분의 3이지. 되죠? 그지? 그럼 X-알파 약분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 약분시킬 수 있네? 그럼 뭐 남아 분모? X-베타 더하기 1 인정? X-베타 빼기 1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이해돼? 자 리미트 이제 X가 어디로 간대? 알파로 간대잖아. 이해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분의 3인 거잖아. 돼야 안 돼요? 내가 0이 되는 인수 다 제꼈지 지금? 맞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알파 쳐넣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이고 요게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이걸 A랑 못 차고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 그럼 5A 마이너스 5야? 3A 더하기 1이네? 그러면 2A는 얼마? 6. 그럼 A는 얼마? 그럼 얘는 얼마? 알겠어? 되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함수 fx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을 몇 승? n승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n승 빼기 1에 f의 2분의 루트 2 f의 2분의 루트 2 더하기 리미트 x의 2분의 루트 2 좌극한 fx를 구하래. 어떻게 풀어? 아까 선생님이 이론으로 여기 fx라고 썼던 거 기억나 안 나? 내가 fx 그래프 그렸었지 아까. 그려. 뭐 하라고? 그려.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거 아니야? 여기가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가 1이야? 인정해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 어? 그치? 그래 놓고 이거 그냥 잠깐 fx로 치환하자. 저거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눠? 절대값 fx가 뭐보다 클 때? 뭐보다? 1보다 클 때. 귀찮아!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뭐일 때? 1일 때. f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해돼요 안 돼요? 인정. 그러면 fx가 1보다 큰 건 이 새끼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때 뭐야? fx가 1보다 크면 그냥 1이네. 계수 비율하면 1 아니야? 둘 다 n차잖아. 맞아 안 맞아? 그냥 1이죠? 어 그래? 그럼 이 그림이야. 돼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fx가 1보다 작아 그럼 뭐야? 0이네. 이게 0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이네. 인정해요. 그러니까 요 새끼는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인정? 알겠어? 됐죠? fx가 1이면 얼마야?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1 인정? 1이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때도 마이너스 3분의 1?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됐어? 그런데 요거 뭐야? 요 새끼가 1인 게 x제곱이 2분의 1이지? 맞아? 그래서 요 자리가 뭐가 돼? 2분의 루트 2.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풀어야 편하게 푼다고 그림 놓고 풀어야 알겠어? 어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F 2분의 루트에 얼마? 여기 써있네. 함수값 빼기 3분의 1 그지? 빼기 3분의 1 그럼 쟤는 빼기 3분의 1 그 다음 얘는 2루트 2 좌극한 이렇게 가네? 2루트 2 좌극한 그지? 좌극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인정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알겠죠? 그림 그려서 하는 거야. 그림 그려서 다 해야 이거 알겠어? 예진이는 자, 그다음 11번 자, f(x)는 리미트 n이 무한인가요? 1 더하기 x의 2n 이거 오픈해 2x의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gx는 x 더하기 a래 이 둘의 교점의 개수 교점 개수를 뭐라 그랬니? HA라 그랬어. HA 맞죠? 그때 H0 더하기 1 리미트 A가 1 우극한 HA 구하래. 자 왼쪽 거 어떻게 나눠? 왼쪽 거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맞아요? 맞지?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얼마? 2X 보여? 2X 보이지?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0이네 X가 1이면 1이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네 인정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얘는 1되고 얘는 홀수니까 얘는 그대로 빼기 되는 거 아니야. 그려 교점 개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았어? 자 마이너스 1 1 맞아? 1보다 크면 2x 1이면 얼마? 2 인정 2x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x 인정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살짝 있는 걸로 하자. EX 여기 2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맞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빵 인정. X가 1일 때 1 맞아.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자 이 그래프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gx는 x 더하기 a야. 이 둘의 교점 개수래. 이 새끼는 아는 정보가 뭐야? 기울기가 얼마? 1. 알겠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a 값에 따라서. 이해 돼? 어. 자, h0 구하래. h0. 요 a는 요 a랑 같네. 그 h0은 gx네, 그냥. gx는 뭐야? 이거 아니야, gx? gx는 x지, 그냥. 이해돼 안 돼요? 그럼 교점 몇 개 있어? 인정해. 자 얘는 1 우극한이래. 그럼 1일 때 보는 거야? 1보다 클 때 보는 거야? 1보다 클 때 보는 거야? 1일 때 보는 게 아니야. 1보다 클 때. 그럼 1보다 크면 0을 지나는 거 아니야? 이게 1이지.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하나 그려. 됐어? 이해돼 안 돼요? 맞지? 그럼 교점 몇 개? 한 개 있네. 1보다 큰 거 보는 거라고 1일 때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럼 몇 개? 3 더하기라면 얼마? 4 알겠지? 어? 여기서 1로 다가오네 이런 거 살피지 말고 1보다 클 때 세면 돼 알겠죠? 네 그러세요.